안녕하세요. 개발자의 품격 승원고입니다. 저와 함께 품격 있는 개발자가 되봅시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자바스크립트 강좌를 몇개 올렸는데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초도 해줄 수 있냐라는 그런 문의가 와서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고 제가 지금 보시면은 w3schools.com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HTML도 기본적인 문법들이 잘 나와 있고 CSS도 잘 나와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메뉴들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어떤 게 있는지 같이 그냥 편하게 보면서 얘기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도 이거 지금 즉석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자바스크립트 클릭해서 들어온다면, JS Home이라고 메뉴 있네요. 들어가 보니까, My First JavaScript라고 있어요. Click me to display date and time. 이거 누르면 아마, date and time 나오는 건가 봐요. 그래서, 코드 한번 볼까요? 보니까, 뭐, 단순해요. 버튼 클릭하면은, document get element by id, demo, inner html, date. 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HTML에서 보시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브젝트를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브젝트에 만약에 id가 지정되어 있으면은, id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p 태그에 id가 demo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document.getElementById demo 하면은 이 오브젝트에 딱 접근하게 돼요. innerHTML이라는 거는 여기 p 태그 안에 있는 HTML을 뜻하거든요. 지금은 p 태그 안에 HTML 비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얘 버튼을 클릭했을 때 new date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 date 함수가 있어요. 이 date 함수라는 걸 찍으면은 지금 실시간 현재 여러분들 로컬 PC에 있는 시간을 바로 갖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니까 보시니까 3시 19분 3월 30일 3시 19분이라고 찍히네요. 네. 그래서 홈에는 보통 우리 저희 일반적인 프로그램 배우면 헬로 월드 이렇게 찍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날짜 시간을 찍는 거를 홈에다가 해놨네요. 재밌네요. 아, 그리고 이제 JS 인스트럭션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나왔던 건데 이렇게 HTML 오브젝트에 접근을 하는데 오브젝트에 만약에 ID가 지정돼 있다면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ID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get element by ID로 접근이 가능하고 거기 안에 있는 inner HTML을 여기 hello 자바스크립트 나왔네요. 드디어 클릭해 볼까요? 네, 이렇게 hello 자바스크립트. 이 안에 있는 inner HTML을 이렇게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볼까요? 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JS Where To라고 있네요. 한번 보시죠, 같이. 네, 보니까 스크립트 태그. 이건 뭐냐면은 열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HTML 태그 포맷이 있어요. 보면은 Document Type이 지정돼 있고 HTML로 끝나서 HTML로 끝나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헤드가 있죠. 이렇게 헤드가 있게 되어 있는데 헤드는 아직 예제에서 안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어디다가 코딩할 수 있냐? 여기 보면 스크립트로 시작해서 스크립트로 끝나는 여기 사이에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자유롭게 코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형태가 여기 나오네요. 보면은 헤드가 있고 근데 아까 보시면은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 바디 안에 제일 밑에 부분에 스크립트 썼잖아요. 근데 여기 또 밑에 보니까 이렇게 헤드 안에 스크립트를 지정을 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헤드 영역에 쓸 수도 있고요. 바디 영역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이제 나중에 실제 개발해보시면 알겠지만 바디 영역에 지정해서 써요. 왜냐면 우리가 스크립트 짜는 이유는 뭘까요? 스크립트는 결국은 HTML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짜요. 적어도 HTML, 우리 웹 안에서는 모든 게 HTML, DOM 오브젝트와 유기적으로 연동되기 위해서 스크립트 짜는 거거든요. 근데 헤드에 선언되는 거랑 바디에 선언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바디 안에 선언이 되면은 우리가 이 HTML로 작성된 화면을 웹 브라우저에서 여는 순간에 이렇게 차례대로 얘들을 이제 자, 객체를 오브젝트화하고 DOM트리에서 이걸 렌더링을 하거든요. 순서대로 렌더링이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렌더링 하고 나서 이 스크립트 쪽에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 p 태그의 아이디가 데모인 오브젝트가 이미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서 이렇게 해도 에러가 안 나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올린다고 칠게요. 이거를 만약에 요 위에다 썼다고 치면은 당연히 아직 얘가 코드가 얘가 아직 실행이 안 됐으니까 에러가 나겠죠.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 데모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바디의 제일 아랫부분에 보통 코드들을 많이 작성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헤더에서는 특별히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헤드에서는 우리가 참조해서 사용할 자바스크립트나 CSS에 대한 참조, 어떤 것들 가져다 쓰겠다. 혹은 그거조차도 바디에서 다 써요. 그래서 거의 그냥 이렇게 아시면 좋은 게 웬만하면 헤드에서 쓰지 마세요. 안 쓰는 게 맞고요. 거의 바디에서 쓰시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HTML 오브젝트들이 다 렌더링 되고 나서 스크립트가 동작되게 하는 게 가장 일반화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JS 아웃풋 볼까요? 이 아웃풋은 보니까 이제 웹상에서 아웃풋 할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보이네요. 아까 inner HTML 있었죠? HTML 태그 안에 inner HTML 넣을 수 있다. 그리고 document write라는 거는 우리가 자, 쭉 볼게요. 아까 봤던 inner HTML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document write라는 거는 이 지점에서 지금 document write라고 해서 5 플러스 6 하면은 5 플러스 6인 게이 위치에 보이게끔 돼 있어요.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거를 중간에 넣어도 당연히 실행이 되죠. 자, 넣으면은 이 사이에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 얘는 버튼을 언클릭하는 순간 document write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window alert. 이거는 우리 alert창 띄워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금방 떴죠. 이렇게. 떴죠. 이렇게. window alert은 window 이 객체에서, 자바스크립트, 이 window 오브젝트 객체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alert 메소드가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alert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alert을 확인 버튼 눌러주지 않으면은 이게 안 꺼져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콘솔 로그. 이거는 우리가 개발할 때 이제 우리가 찍어보는 거거든요. 콘솔 로그인데, 자, 보시면은 개발자 도구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찍히는 거 보이시죠? 콘솔 로그. 뭐 여기 뭐 뭔가 막 에러가 나네요. 뭔가 뭐 경고창도 뜨고. 네. 그리고 또 볼게요. 쭉 JS 스테이먼트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는 네. 그냥 이런 자바스크립트 우리 코딩 자바스크립트 코딩 할때이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스테이먼트라고 부른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문장을 마칠 때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 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코드에서 프롬 코드 짤 때,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화이트 스페이스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뭐 그냥 보니까 이거네요.
your script to make it more readable라고 보니까 사실 이게 화이트 스페이스 여기 빈 공백이죠.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냥 코드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쓰기 해라. 그게 더 보기 좋다.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다음 걸 볼게요. 이거는 JS 신택스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JavaScript syntax is the set of rules how JavaScript programs are constructed.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걸 syntax라고 하네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syntax인 거죠. 이 보시면은 이 존도라고 스트링 문자열이 있는데 더블 쿼터를 써도 되고 싱글 쿼터를 써도 돼요. 잡았을 문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택스는 오퍼레이터는 잘 아시겠지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오퍼레이터고요. 는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 이거 보시면은 변수를 VAL라는 거는 variable 이게 변수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XY라는 변수값을 선언을 했고 지금 보시면 X에는 5를 어사인했고 Y는 6을 어사인한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수식 연산을 하는 걸 expression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5 곱하기 10, 이거 50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되게 기초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거거든요. 케이스 센시티브. 보시면 여기 any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잖아요. 얘는 동일한 게 아니고 다른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한다. 이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커멘트가 나왔네요. 예, 커멘트는 그냥 말 그대로 주석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석. 그러니까 여러분이 짠 코드에 뭔가 부가적인 설명을 다는 거예요. 이 부가적인 설명이란 거는 누군가 남이 봤을 때도 이 코드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고, 내가 짠 코드도 이렇게 주석 처리를, 이렇게 코멘트 처리를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다시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의도로 이걸 짰구나, 이런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 코드 짤 때, 주석을 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개발자들이 경력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석, 다는데 굉장히 게을러져요. 왜냐면은 나는 이해하니까. 근데 이 주석을 다는 거는 내가 알더라 알고 모르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짠 코드에 대해서 주석을 꼭 달아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 그리고 그 주석을 다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주석 다는 것만으로도 내 코딩 실력이 저는 향상된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이 프로그램 이런 의도로 짰다라는 거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 일기를 왜 쓰나요? 뭔가 우리의 글을 왜 적나요? 뭔가 글을 그 적음으로써 내 사고를 한번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석 처리는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누군가 내 코드를 보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꼭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 처리는 이렇게 이 문장, 스테인먼트 위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스테인먼트랑 같은 라인에 써도 되는데,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 두 개를 갖고 주석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멀티라인 코멘트 같은 경우엔 이렇게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 사이에 코멘트를 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어요. 예, 그 다음에 JS variables라고 나오네요. 이거 변수 선언하는 거 나올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네 그렇네요. 변수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바스크립트는 변수 선언을 VAR 해서 이렇게 해요. X는 5, Y는 6, 그리고 Z라인 변수에는 X 플러스 Y를 넣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 보면은 뭐 간단해요. 보니까 변수 X는 Y, Y는 6, Z는 XY. 그리고 getElementById demo. 이 데모에다가 이 값을 넣겠다. The value of Z is 11. 이렇게 체크.
이건 뭐이뭐 멀치 라이크 이게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변수선언이에요. 보니까 뭐 x, y, z랑 다를 게 없잖아요. 변수선언이라는 거고. 자, assignment operator는 는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는. 이건 뭐 우리 저희 수학할 때다 배우는 거니까 쉽죠? 근데 는이 두개 붙으면 equal to다. equal to는 아직 여기서 설명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나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보시면은 VAR 해서 숫자도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문자도 넣을 수 있어요. 우리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넣으려면은 변수의 타입을 스트링이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숫자를 넣으면은 뭐 인테저 이런 걸 선언을 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다 VAR이에요. VAR로 선언을 한 다음에 어떤 데이터 타입도 다 넣을 수 있어요. 뭐 나중에 나오는 배열, array, 그리고 오브젝트 이런 어떤 플롯, 그리고 넘버, 문자 모든 걸다 그냥 VAR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해요. 편한 언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one statement many variables라고 나왔네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위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그 스테이먼트를 다 쪼갰잖아요. 변수 선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3개 선언한다 그러면은 스테이먼트를 3개 만들어서 각각 넣었는데, 그냥 하나로 함 스테이먼트 안에 VAR을 한 번만 선언해 놓고, 플러스는 존도, 쉼표, 카 네임은 볼보, 쉼표, 플라이스는 200.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선언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뉴 라인에 이렇게 정의해도 상관없다라는 거네요. 네, 이렇게 뭐 크게 보니까 뭐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 JS 오퍼레이터라고 있네요. 자, 봅시다. 이건 예, 아까 보시면 우리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어떤 연산을 위한 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거 그 오퍼레이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당연히 adding은 플러스일 거고, multiplication 이거 뭐 곱하기는 당연히 별표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어떠어떤 게 있다라고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나중에 보시면 여기 wschools.com이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테스트 코드도 다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 영어잖아요. 뭐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이 개발 일을 계속 하시려면 사실 영어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모든 다큐멘테이션, 모든 문서, 모든 어떤 기술 블로그들이 거의 다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한글로 번역됐다는 거는 좀한발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글로도 좋은 책들 많죠. 근데 일단 영어에 익숙해진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영어라는 게 우리가 회화하는 것게 사실 더 제가 볼때제 입장에서 회화가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몇 개의 단어를 잘 힘들더라도 알아두면은 한 프로그램 내에서는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어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냥 만약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아예 이 사이트 들어왔을 때 그냥 영어로 봤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이렇게 인지하시는 게 굉장히 더 편해요. 더 중요하고. 그다음 거 볼게요. JS Arithmetic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니까 여기 Addition, Subtraction 이런 정보들 나왔고요.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연산이 가능하다. 우리 되게 친숙하잖아요. 수학 다 하셨으니까.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JS 어사이먼트 볼게요. 네, 뭐다 연산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X에 10 넣고 X에 10 넣고 이 플러스 는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은 X는
x 플러스 5. 이 위에 게 이거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는 하면은 얘 앞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더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마이너스는 나왔네요. 이건 또 뭘까요? 그러면 이건 이거겠죠. 당연히 x는 x 빼기 5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곱하기 는이겠죠. 이건 그럼 x는 x 곱하기 5를 x는이라고 한 번에 표현하는 거고요. 이거는 x는 x 나누기 5라고 해서 이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나왔네요. 자,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타입. 자, 자바스크립트에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넘버, 스트링, 오브젝트 등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변수에 숫자가 들어가면 넘버 타입인 거고요. 문자가 들어가면 문자 타입이고 이렇게 중괄호가 있거든요. 중괄호로 되어 있는 걸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타입이 뭔지는 아마 쭉 설명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설명드리지 않고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우리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숫자에 숫자만 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코드상에서는 숫자에 문자를 더할 수 있어요. 그럼 숫자에 문자를 더하면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숫자에 문자를 더하면은 무조건 이제 문자로 변환이 돼요. 그냥 문자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는 문자로 인식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6 볼보가 찍혀요. 밑에 예제가 있나요? 볼게요. 보시면은 16볼보 보이시죠? 그냥 앞에도 스트링 문자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문자랑 연결해서 찍어버리는 거죠. 더하기란 개념은 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볼보 16이 되겠죠. 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나왔네요. 리절트가 먼저 앞에 있는 거는 연산을 해요. 순서대로 그 계산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20이 되고 그 다음 또 더하려고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그럼 앞에 있는 20은 문자로 바뀌어버리는 게 되는 거니까 20볼보 이렇게 찍히게 돼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순서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 볼보 20이 아니에요. 볼보라는 문자에 숫자 더하려고 하니까 이미 16은 문자로 인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볼보 16이 되고 이미 문자로 인식된 거에 또 4를 더하려고 하니까 얘도 문자로 인식되니까 볼보 164가 돼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이제 타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불리언이라는 타입이 있는데 불리언이라는 타입은 true, false 중에 하나예요. true 아니면 false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까 우리 는이라는 거는 이 실제 값을 어사인먼트 하는 오퍼레이터인데 는 해갖고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게 이거냐 x가 y랑 똑같냐 라는 물어보는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if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랑 y가 똑같으면 true를 return을 하고요 x랑 z가 똑같냐 라고 물어봐서 똑같냐 물어봤는데 똑같지가 않으니까 false라고 return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true false는 불리언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array 타입이 있네요. array 타입은 뭐냐면은 배열, 우리 배열 수학시간에 배웠잖아요. 어떤 문자나 숫자나 어떤 데이터에 연속된 그 데이터를 담는 그릇을 배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볼게요. 이 배열로 선언이 되면은 이 각각은 순서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순서대로 들어가서 이 순서대로 들어간 값을 우리가 빼내려면은 이렇게 카즈 이 변수명에 대괄호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순서를 적혀주면 되겠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이런 어떤 배열의 순서의 시작은 우리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카스의 1, 야 0, 얘는 1, 얘는 2.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카스의 0이니까 얘를 갖고 와서 데모에다가 찍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SAAB 라고 나왔네요.
만약 여기 뭐 당연히 1로 하면은 두 번째 볼보가 찍히겠죠. 볼보 찍혔죠. 그리고 2라고 하면은 BMW가 찍혔어요. 이렇게 그냥 오브젝트 나왔네요. 이 오브젝트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은 이 배열하고 오브젝트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이 배열에는 이런 이 문자 형태의 배열도 쓰이지만 이 배열 안에 각각의 아이템에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배열에는 어떤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배열 안에 이런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브젝트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오브젝트는 자 이렇게 person 해갖고 person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person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오브젝트는 보통 그렇게 속성을 정의해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겠죠. 뭐 car, var, car라고 하고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는데 오브젝트 안에는 키를 어떻게 되냐면은 뭐 예를 들면 브랜드 해서 뭐 예를 들면 현대, 현다이, 자 현대 그리고 뭐 컬러 뭐 컬러 레드 예를 들면 뭐 플라이스 뭐 예를 들면은 현대 아 차종 해야 되겠네요. 차종 모델은 뭘로 할까요? 아 GV80 할게요. 요즘 나온 차 플라이스는 아 GV80 굉장히 비쌉니다. 대략 8,000만 원. 80,000,000 그죠? 자 8,000만 원. 이렇게 어떠한 객체에 대한 속성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오브젝트는 이렇게 써요.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한 접근 방식은 여기 보시면은 document get element by the 이 데모 안에 어떻게 넣으려고 하냐면은 person의 first name 아까 우리 배열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로 해서 숫자로 접근을 했잖아요. 순서대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 안에 있는 속성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erson점 first name 하면은 존이 나오고요. person점 age라고 하면은 이 50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점을 갖고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type of라는 게 나오네요. 이거는 그 type of라는 그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면 아 얘의 탑은 스트링이라고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보면은 다 이런 건 넘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네, var 카라고 이렇게 선언해 놓고 여기 아무런 값도 어사인이 안 돼 있어요. 할당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얘의 타입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얘는 undefined라고 나와요. 왜냐면은 없으니까 아직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예.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뭐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훑고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시간 내서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JS 펑션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이거는 우리 뭐 앞단에서는 거의 그 기초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실제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어떤 구조로 짜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JS 펑션 보면은 자 보니까 우리 자바스크립트 펑션은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구조를 갖는다. 어떻게 펑션이라는 걸로 그 시작을 하고요. 한 칸 띄고 my 펑션 이건 펑션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각각을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 짠 거는 이거네요. 한마디로 곱하기 해주는 펑션이네요. 만약에 펑션을 제가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p1, p2 받고 자 리턴은 p1 플러스 p2 이렇게 리턴해 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펑션 이름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펑션은 그래서 여기 플러스라고 하고 43 넣어주면은
7이 나오겠죠. 7 나오는 거 보셨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펑션은 펑션이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실제 이 안에서 구현한 코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명령으로 해서 펑션 이름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몇 개 받을지 그 파라미터 갖고 어떤 연산을 할지 이 안에 이렇게 정의를 코드를 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좀 볼까요? 이 부분은 지금 파라미터 관련된 부분이네요. 이렇게 파라미터를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여러 개 이렇게 넣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뭐 이거는 지금 a 곱하기 b를 계산하는 펑션을 이렇게 파라미터를 던져서 값을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펑션을 호출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펑션 안에서 구현된 어떤 산수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값을 이렇게 return이라는 그 함수를 그 명령을 통해서 그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my 펑션을 호출을 하면서 파라미터를 4랑 3을 넣으면은 이 안에서 4 곱하기 3에서 12를 계산하겠죠. 그리고 return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펑션을 그냥 호출하면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이 x에 return 된 값을 받아서 assign 하겠다, 할당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x를 화면에 찍어보면은 12가 나오게 돼요. 왜 펑션을 쓰냐? 라는 질문이네요. 보니까 밑에 you can reuse code.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네.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클릭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펑션, my 펑션이라는 거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x라는 곳에는 4, 3을 파라미터로 던져서 12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var, 해서 y는 my function, 뭐, 예를 들면, 6, 2. 6, 2를 던져서, 얘도 역시 10이겠네요. y에는 또 12를 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예를 들면 x 플러스 y를 inner h는 넣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10이었는데 24가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펑션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곳에서 reuse,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장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y 펑션, you can reuse code. 그쵸?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볼까요? 뭐 이건 우리 그 수학 많이 했으니까 알잖아요. 이 갈로 열고 닫고 있으면 얘부터 계산하는 거. 그리고 곱할 건데 이 갈로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하고 곱한다 라는 거죠. 자, 이거 뭐 위에서 설명한 거랑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값을 리턴 받은 거를 여기 넣어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값을 리턴 받은 거를 x를 여기 넣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로 굳이 변수 x라는 걸 또 하나 선언해서 그 값을 받아온 상태에서 넣는 개념이 아니고 바로 펑션 호출해서 이 문장 안에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설명 나오는 게 보니까 local variables 이거는 지역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역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변수를 이 펑션 안에 선언을 하면은 펑션 밖에서는 이 carName이라는 변수를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bar carName이라는 거를 이 carName이라는 변수를 이 펑션 밖에 그 위에 상위단에 선언을 하면은 이런 걸 이제 글로벌 그 함수라 글로벌 변수라 그러거든요. 로컬 베리에블이 아니고 글로벌 베리에블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펑션이든 그 외에서든 다 접근이 가능한데 이렇게 펑션 내에서만 접근한 변수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지역 함수라고 한다라고 지역 변수라고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펑션이 뭔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 볼게요. JS 오브젝트. 오브젝트 그 제가 이제 앞서 만들었던 그 강좌에서 보면 오브젝트를 잠깐 다뤘었는데
여기 오브젝트가 또 나오거든요. 오브젝트는 보시면은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속성 값들을 하나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한번 설명을 쭉 볼게요. 보고 나면 여러분 좀더 쉬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 카라는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쳐요. 자동차라는 오브젝트, 자동차라는 그 물건에 대해 그를 보면은 자동차라는 물건에는 여러 가지 속성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브랜드명이 뭐냐, 뭐 현대냐, 뭐 아니면은 뭐 기아냐, 뭐 벤츠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모델명이 있을 수 있고 무게가 있을 수 있고 색상이 있을 수 있고 가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SUV냐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속성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자동차 하나하나만의 고유의 어떤 속성 정보 체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 속성 정보를 값을 다 넣어 놓으면은 우리는 카라는 오브젝트 그 데이터 변수 하나를 갖고 여러 군데에서 아주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아까 우리 앞서 계속 배웠던 그 VAR 그 변수에다가 넘버도 넣을 수 있고 스트링도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오브젝트라는 이런 특수한 형태가 있어서 오브젝트로 관리를 또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카에서 피아트 제품이다라 해서 이렇게 속성 정보가 이 값이 하나 종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 카 피아트. 피아트인 건 알겠어.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카라는 거야? 어떤 모델이야? 무게는 뭐야? 색깔은 뭐야? 가격은 뭐야? 이런 거는 지금 변수 카 하나 갖고는 지금 저희가 이 스트링 타입을 넣었을 때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브젝트 타입으로 하면 오브젝트는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묶게 되어 있고요. 중괄호 안에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3개든 4개든 10개든 뭐 100개든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게 키값이에요. 키값. 나중에 우리가 이 피아트라는 카점 타입이라고 하면 피아트라는 값에 접근하게 되고요. 그리고 카점 모델이라고 하면 이 500이라는 값에 접근하게 돼요.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은 이 변수 값에 접근하기 위한 키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값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단순하게 키랑 스트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오브젝트 안에 키 밸류는 어떤 거든 올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트링도 올수 있지만 또이 안에 키에 또 오브젝트가 올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어레이 배열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거든 다 담을 수 있는 게 카라고 보시 이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이 오브젝트 안에 키 안에 펑션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person이라는 또 오브젝트에는 first name, last name, age, eye color 이렇게 또 관리해서 쓰고 있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오브젝트는 이렇게 키를 통해 갖고 다양한 속성 정보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접근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person.firstName 하면 존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렇게 .propertyName 이 키값 propertyName을 갖고 이 변수 값에 접근할 수도 있고요. 대괄호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propertyName 접근할 수 있어요. 이두 개의 차이는 분명히 실제 나중에 프로그램 코딩할 때 나타나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 키값이 정의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키값을 특정 프로그램에 의해 갖고 갖고 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쓰게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 들어 갖고는 여러분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쭉 보다 보면은 아마 이런 예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브젝트에 대해서 쭉 지금 봤어요. 뭐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로 갈게요. 자, 이벤트. 뭐 자바스크립트 이벤트죠. 보니까. 여기 보면은, 얘는 형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여기, 이 꺽쇠 갈로 열고 닫고는 이거 지금 HTML 엘리멘트거든요. 예를 들면 보통은 뭐 버튼, 아니면 A, 태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버튼, 그리고 이벤트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이벤트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버튼을 클릭한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 명이 onClick이거든요. onClick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여기에 프로그램 코드를 짤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펑션을 여기서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걔를 실행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한번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보시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짜져 있는데, 데모에 이너 HTML에 데이터를 넣겠다. 우리 앞서 많이 봤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onClick이라는 그 이벤트가 있고요. onClick은 클릭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 몇 가지 더 있어요. onChange, onClick, onMouseOver, onMouseOut, onKeyDown, onLoad. 보시면 onChange라는 거는 뭔가 변경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셀렉트 박스 아시죠? 셀렉트. 셀렉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셀렉트에서 옵션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A라는 옵션을 선택했다가 만약에 B라는 옵션을 바꿨어요. 이런 때 일어나는 이벤트가 onChange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값이 바뀌었을 때 나는 그 이벤트를 캐치를 해갖고 뭔가 프로그램 코드를 짜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onChange를 쓰고요. onClick은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이벤트고요. onMouseOver는 사용자가 이렇게 만약에 마우스 오버, 어떤 특정 이 onMouseOver라는 그 거는 이렇게 특정 엘리멘트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오버했을 때, 그, 뭔가 이벤트를 또 일으킬 수가 있어요. onMouseOut은 특정 area, 특정 엘리멘트 안에서 갑자기 마우스가 밖으로 빠졌을 때, 그 onMouseOut이고요. 그리고 onKeyDown은 우리 자판 키보드 있죠? 키보드를 누를 때 나타나는 게 키다운이에요. 키다운. 그리고 onLoad는 처음에 우리가 화면을 여기를 특정 화면을 열었을 때, 그때 이 브라우저에 있는 HTML이 로드가 다 되면 온로드라는 이벤트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 종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그런 메뉴네요. 그다음 또 그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 기재기 한번 폈습니다. 물도 한 모금 마셨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좀쭉 하고 있는데 지금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거의 뭐한 4, 5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오늘 끝까지 아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스트링인데요. 스트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스트링 문자열을 의미하죠. 보시면은 변수에다 다 문자열을 지금 넣고 있어요. 문자열. 근데 이 문자열은 문자열, 이 스트링 문자열 자체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장되어 있는 메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length라는 거예요. length는 뭐냐면은 문자열 길이가 몇 자이냐라는 걸 반환해 주는 게 length예요. 보시면 여기서 클릭해 볼게요. run 하니까 26. 지금 이 ABCD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는 총 문자열이 26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length라는 내부 함수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구해왔어요, 길이를.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가끔 이렇게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 안에 또이 더블 쿼터, 쌍따옴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바깥에 쌍따옴표로 이게 문자열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감싸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쌍따옴표가 있어요. 이러면은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런 안에 이런 더블 쿼터나 싱글 쿼터를 쓸 때는 앞에 역슬래시를 하고 쓰라는 의미거든요. 역슬래시라고 쓰면은 얘를 이 밖에랑 동등된, 예를 들면 이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쌍따옴표가 아니고 정말 그 문자 그대로의 문자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만약에 바깥에가 싱글 쿼터이면은 안에 만약에 이게 each에서 싱글 쿼터 놓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역시 역슬래시에서 싱글 쿼터 써야 된다는 의미인 거고요.
이거는 지금, 아, 예, 이거는 역시 똑같은 역슬래시지만 역슬래시 뒤에 있는 역슬래시는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봤던 역슬래시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문자 역슬래시, 정말 문자 역슬래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이거는 밑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문자열을 바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newString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또 문자열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 string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선언했을 때쓸수 있는 기본 메소드들을 여기서 정의를 할것 같아요. 아까 봤던 그 랭스 길이 갖고 오는 게 있고요. 여기 인덱스 오브가 있어요. 인덱스 오브라는 건 뭐냐면은 이 문자 열, 이 안에 있는 문자가 나오는 위치를 반환해 줘라라는 거예요. 위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문자열이 있으면은 제일 첫 번째 그이 캐릭터 문자 있죠. 한 글자. 여기에 인덱스 오브는 0이에요. 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0. 그 다음에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 그 다음에 빈 공백 6. 그 다음에 여기 7이거든요. L이 7이거든요. 로케이터가 있는 부분 이렇게 하면은 로케이터를 찾고 이거의 시작점에 인덱스를 넘겨줘요. 그래서 아마 이게 7이 나올 것 같거든요. 클릭해 볼게요. 예, 아, 7 맞네요. 보이시죠? 그리고 last index of라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 문장 안에 똑같은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여기 그 index of로 찾고 싶은 그 단어가 만약에 하나 이상 존재한다면 하나보다 더 많이 존재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나온 이 로케이터에 인덱스를 리턴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서 이 로케이터를 찾았지만 뒤에 보시면 또 로케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로케이터에 L이 시작되는 인덱스를 이렇게 리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오브와 라스트 인덱스 오브를 통해 갖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last index of에서 join이라고 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 문자는 join이 없잖아요. 그럼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return으로 마이너스 1을 해줘요. 없다. 없는데 아무것도 return 안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0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닌 마이너스 1을 준다는 건 아예 없다.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거는, 자, 이건 뭐냐면은, 자, 로케이터가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여기 7번째 인덱스를 찾잖아요. 그쵸? 그리고 15라고 돼 있어요. 볼까요? 네. 자, 이게 뭐냐면은, 두 번째 파라미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여기가 없을 때는 인덱스 오브라고 보면 바로 앞에 이 7을 찾거든요. 근데 이 15라는 건 뭐냐면은 str 인덱스 오브에서 이 로케이트를 찾을 건데 출발 시작점 인덱스는 15라는 거거든요. 얘는 7이잖아요. 그리고 8, 9, 10, 11, 12, 13, 14, 15 여기잖아요. 요 이후부터 이 로케이터를 찾으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파라미터는 얘 인덱스를 찾긴 찾되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라는 의미예요.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쭉 볼게요. last index of도 마찬가지겠죠? 네. last index of를 찾는데 15 이후부터 찾으라는 거죠. 그럼 search라는 메소드가 있네요. 이거 볼까요? 저 평상시에 이 search라는 메소드는 잘안 써봤는데 볼게요, 한번. 자, search, locate 하니까, 얘도 역시나 포지션을 리턴을 해주네요. 0, 1, 2, 3, 4, 5, 6, 7. 그러네요. 얘도 뭐 지금 인덱스 오버랑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도 평상시에 서치라는 메소드를 안 써서 보니까 return the position of the first accuracy of a specified text in a string. 보니까 이 문자열 안에 어떤 이런 찾고자 하는 문자의 첫 번째 포지션, 얘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포지션을 리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인덱스 오버랑은 큰 차이점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네요. 자, the two methods index of n search i call 나왔네요. index of랑 search가 그럼 같냐? 뭐가 다른지 볼게요. 읽어볼게요. 자, same argument, 동일한 argument를 봤고요. 그리고 return도 same value를 받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two method는 not equal, 같지 않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보니까 search는 얘는 두 번째 포지션은 저기 자 스타트 포지션 아규먼트죠. 우리 아까 인덱스 오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파라미터로 시작할 위치, 차츰 시작할 위치를 넣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서치는 보면은 두 번째 아규먼트, 그러니까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대요. 얘는 무조건 그냥 처음 거부터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다고 하나요? 그리고 보니까 인덱스 오브는 자 서치, 그러니까 파워풀한 서치 밸류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규식 같은 걸쓸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다는 말은 서치는 정규식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규식이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그 시점에 말씀드리겠지만, 정규식을 쓰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자열을, 다양한 문자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규식이라는 거는 인덱스 오브에서 쓸 수는 없고 서치에서 쓸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정규식이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요. 밑에 여기 regular expression, 이 REGEXP라고 나오는데 이 시점에 가면은 한번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나서 우리 앞서 이 서치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 메소드 나왔네요. 슬라이스는 말 그대로 슬라이스가 뭘까요? 우리 그냥 빵을 슬라이스 하기도 하고 뭐 먹을 걸 슬라이스 하잖아요. 이건 그냥 자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니까 슬라이스 짜줄 건데 두 개의 파라미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파람은 리턴 스타트 포지션이고,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엔드 포지션이래요. 그러니까 7라고 13 하면은 0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7번째 그 문자 단어, 그리고 13번째 문자 단어까지 해서 그걸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네나가 나왔어요. 이거는 또 보니까, 이게 보니까 슬라이스 똑같은데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위에서 보니까 이 전체 길의 끝에서부터 마이너스로 간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2인 B를 찾고 마이너스 6인 A까지 와서 이렇게 버네라를 출력해주고 갖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건 뭘까요? 세컨드 파라미터가 없어요. 볼까요? 자 여기서 세컨드 파라미터가 없으면 아마 이거 다 갖고 오겠죠? 예, 그렇죠. 예. 거의 이런 뭐 서브스트링이라는 메소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첫 번째 시작 위치만 주면은 이 시작 위치부터 문장의 끝까지 다 가꾸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끝에서부터 마이너스로 위치를 찾아서 전부 다 가꾸겠다는 의미예요. 서브스트링이라는 것은 얘도 슬라이스랑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뭐 거의 차이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 굉장히 비슷하다고 나와 있죠? 서브스트링도 역시 문자열의 시작점과 끝점을, 끝 지점을 지정해주면 그 문자를 이렇게 빼나와요. 이렇게. 여기까지 아주 동일하죠? 그 차이점이 뭔지, 뭐, 설명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밑에. 일단은, 지금으로는 슬라이스와 서브스트링 차이점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서브 str이라는 거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얘는 뭐 슬라이스나 서브스트링이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거는 얘는 우리 서브스트링이나 슬라이스는 시작점하고 끝점을 줬잖아요. 얘는 시작점과 내가 그 시작점부터 갖고 올 단어의 수, 문자의 수를 두 번째 파라미터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7에서 6을 주면 이 7부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갖고 올 만큼의 랭스를 주게끔 돼 있어요.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얘도 두 번째 파라미터 랭스를 안 주면 다 갖고 온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얘 역시 뒤에서부터 찾아올 수 있다.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 파라미터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replace라는 메소드가 나왔어요. 자, replace는 자 보시죠. 이 문자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를 앞에 있는 첫 번째 파라미터 를두 번째 파라미터로 바꾸겠다. 그럼 please be Microsoft라고 했는데 replace에서 wsysclose라고 바꾸면은 여기 please be wsysclose라고 바뀌어요. 볼게요. 자, try it. 바뀌었죠? replace는 거기 안에서 어떤 특정 문자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내가 원하는 걸로 교체하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on the first match. 만약에 이 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개 있는데 리프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것만 WSQL로 바뀌어요. 뒤에 것까지 해주지 않아요. 무조건 첫 번째 매치 되는 것만 바꿔줘요. 리프레스인 경우에는. 그리고 보시면은 케이스 센시티브 하다. 대소문자 구분한다. 대소문자 맞추지 않으면 안 바뀐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여기서 또 정규식이 나왔어요. Regular Expression. 이 문자 보면은 이 메뉴 보면은 정규식은 한참 밑에 나오는데 이 중간중간에 그 앞에 정규식이 나와요. 좀 근데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정규식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도 없는 게 정규식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정규식을 또 가르치지도 못해요. 근데 앞에 있는 기능을 또잘 설명하려면 또 정규식을 좀 써야 돼요. 약간 모순이긴 하지만 그 정규식이라는 게 있다라고만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 좀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정규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 슬래시 안에 정규식을 저희가 정규식 포맷이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실 테지만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을 갖고 여기 정규식을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슬래시 밖에 또쓸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쓰는 I는 뭐냐면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다 찾아주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똑같은 replace를 썼는데 정규식을 쓰는 순간에는 이 문자열 안에 있는 모든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줘요. 그리고 대소문자도 구분하지 않아요. 자, 볼까요, 한번? 찾아보니까 바뀌죠. 우리가 넣은 건 대문자 마이크로소프트지만 소문자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문자로 해서 대소문자 구분 없이 찾아주고 W3SQL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도 찾아줄 건데 여기 보면 G라고 보이시죠? G는 뭐냐면은 얘는 있는 건다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 I만 있을 때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두개 있으면 앞에 것만 하나만 찾아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G라고 쓰면은 모든 걸다 찾아줘요. 그리고 G랑 I까지 같이 쓰면은 여기에 대소문자가 다 있도록 다 찾아줘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나만.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제가 또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여기는 예를 들면 IC까지만 대문자를 바꿔봤어요. 그리고 try 하니까 자, run 하고 try 하니까 W3SQL 아, 이거는 못 찾네요. 아, 보니까 G까지만 있어서 그렇죠. 이게 I를 넣고 다시 런하고 트라이 타니까 셋다 바꿔주지를 못하네요. 보니까 아, 이게 철자가 틀렸어요. 제가 C가 하나 더 있네요. C를 빼야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하니까 다 바뀌었죠. 이렇게 세개 다. G는 모든 걸다 찾아주고 I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 있네요. 이거는 이 문자열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라 할때 to uppercase라는 메소드를 쓸수 있고요. 그리고 자, 다 소문자로 바꿔라 to lowercase라고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ncase는 뭐냐면은 그 두 문자를 합쳐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텍스트 1은 hello가 있고요. 텍스트 2는 world가 있어요. 근데 텍스트 1.concate 텍스트 2 이 사이에 이거 있죠? 이건 뭐냐면은 얘를 합치되 그 중간에 뭘 넣을 거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run 해보시면 hello world가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hyphen을 해놓고 run 하면 이 보시면은 이 사이 이거 두 개의 문자를 합치되 사이에 이 쉼표가 들어왔죠. concat라는 거는 두 개의 문자를 합칠 수 있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트림이라는 거는 여기 앞에 공백이 굉장히 많은데 공백을 다 없애줘서 헬로 월드만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헬로 월드 보이시죠? 이것도 정규식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정규식을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보기엔 좀 복잡하시니까. 자, 그다음에 캐릭터 at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문자열에서 한 문자만 갖고 오는 거거든요. 캐릭터 at의 제로. 아까 우리 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h를 리턴해요. 만약 1이라고 하면 2를 리턴하겠죠? 2라고 하면은 l을 리턴할 거고요. 캐릭터 코드 at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캐릭터 코드 at에서 제로 하면 아까 캐릭터 at에서는 h를 갖고 왔는데 그 h를 갖고 utf16 코드로 변환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 리턴 값은 71이에요. UTF-16 코드, 이거는 코드 체계표 보시면은 ABCD마다 그 어떤 코드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자, 이 ECMAScript 5, 2009년도에 만들어진 ECMAScript 5에서는 이런 형태도 쓸수 있었대요. 굳이 캐릭터 그 as라고 안 써도 바로 이렇게 쓸수 있었대요. 그 다음에 볼게요. 아, 자,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나왔어요. 스플릿은 여기에 파라미터로 지정해둔 이 안에 이 파라미터 밸류 변수 값을 통해서 이 텍스트를 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스플릿 하면은 보면 얘가 A, B, C, D, E로 분리가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플릿에서 쉼표 있죠? A가 나왔죠. 근데 이 스플릿 하면 ALR에는 배열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결국은 이 ALR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A, B, C, D, E, F. 이렇게 스플릿하는 순간 이 쉼표 기준으로 얘를 다 빼내서 스플라이트해서 배열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innerHTML라는 이첫 번째 거 ARR의 제로를 in A를 찍도록 여기 코드는 돼 있어요. 이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는 실제 좀 쓰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알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뭐 지금 보시면은 이 공백 기준으로 하겠다 이거 뭐 이런 기준 파이프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헬로라는 거를 배열로 만들어 버리고 싶어요. 아마 그럴 때 쓸것 같아요. 보니까 자 볼게요. 예, 헬로 나왔죠?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값에. 그러면은 우리가 스플릿이라는 메소드 쓰면 배열로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열 안에 H, E, L, L, O가 각각 하나하나가 배열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스트링 쪽에 대해서 다 다뤘고요. 지금 제가 오늘 사실 이거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거의 지금 1시간 정도가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자바스크립트 기초편에서 오늘은 이 스트링 메소드까지 해서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내일 정도에 한번 시간을 내서 여기서 또 어느 정도 또 하고요. 이 양이 생각보다 작지가 않네요. 당연히. 당연히 아무리 자바스크립트 기초지만 한두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점점 난이도가 있어지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면은 최소한 오늘 하루, 그 다음에 뭐 두 번, 세 번, 최소한 4, 5일 정도, 4, 5번 정도 나눠서 아마 제가 이 강의를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저도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이거 진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오늘 스트링 메소드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이트 굉장히 좋으니까요. 들어오셔갖고 한번,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거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 것들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점점 어려워질 거거든요. 앞에 있는 부분들 여러분 이해 못하시면은 뒤에 있는 부분을 아예 따라오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이 강의 듣고 복습 한번 꼭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는 또 꼭 시간을 내서 다음 강의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